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수리 달다 연주법 한번 해볼게요. 기본 리듬으로 뭐칠 수도 있긴 한데, 그거 말고 이런 또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거든요. 한번 들려드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, 처음 천천히 들려볼게요. C 메이저 7을 잡으시고, 6번, 4번, 3번, 2번. C 메이저 7은 1번 손으로 6번 줄 8플랫, 2번 손으로 2번 줄 8플랫. 그 다음에 3번 손, 4번 손으로 3번, 4번, 3번 줄 9플랫, 9플랫. 5번하고 1번 줄은 안 치시는 거예요, 이렇게. 뭐, 재즈에서 많이 쓰이죠. 이거는 루트가 6번 줄입니다. 6번 줄하고 2, 3, 4번 줄을 화음으로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천천히 해볼게요. 하고 화음하고 1, 2, 3, 4 동시에 그 다음에 화음만 퍼커시브 하고 올리면서 이번에 퍼커시브 그냥 화음 부분을 한번더 치면서 여기 왼손에 힘을 살짝 빼고 뮤트 시키는 거예요. 다시 천천히 그 다음에 6번 줄 루트 두번 하고 두 번째 딱 끊어줘야 16분음표니까 그 다음에 다시 6번하고 2, 3, 4번 퍼커시브 2, 3, 4번 줄만 요루뚜 다시 한번 6번하고 2, 3, 4번 동시에 그 다음 부점으로 2, 3, 4번 그 다음에 16분음표로 퍼커시브 2, 3, 4번 뮤트 으짜 그 다음에 루트 다시 한번 더 그리고 6번하고 2, 3, 4번 동시에 퍼커시브 2, 3, 4번만 그럼 이걸 붙여보면 이렇게 되겠죠. 요게 이제 이 곡에다 붙이게 되면 C 메이저 7, B7 샵 5는 6번 줄7 플랫, 2번 손으로 4번 줄7 플랫, 그 다음에 3번 줄8 플랫, 2번 줄8 플랫 이렇게 되죠. 이것도 6번, 4번, 3번, 2번. E-7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, 많이. 근데 여기보다는 저는 좀 안정적인 게 4번 줄 5플랫, 3번 줄 7플랫, 2번 줄 8플랫 이렇게 세 개만. 그리고 6번 줄하고 어우러져서 치면 되죠. 6번하고 4번, 3번, 2번. 그다음에 A에 온 C샵인데 5번 줄 4플랫. 1, 2, 3, 4번 줄 E 플랫, E 플랫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O 플랫. 1번 줄안 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A-7, 5번 줄, 2번 손으로 5번 줄 E 플랫, 3번 손으로 4번, 3번, 2번 줄 O 플랫, O 플랫, O 플랫. 다시 B7 샵 5. E-9인데, E-9, 아까 E-7 여기서 새끼손가락만 반 플랫, 한 플랫 내려주면 돼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 4번 줄 5플랫, 3번 7플랫, 2번 7플랫 되는 거죠. 그리고 5번, 4번, 6번, 4번, 3번, 2번. G7은 여기 F에서 한칸 옮겨서 새끼손가락 띄면 G7인데 세븐톤이 또 있어요. 2번 줄에 2번 줄 8플랫, 아니 6플랫 해서 6번, 4번, 3번, 2번. 그리고 또 C 메이저 7. 그 다음에 D9인데 D를 한번 루트로 5번 줄 하나 5플랫 둘셋넷 다시 또 심했으면 그리고 나서 6번 루트 둘셋넷 다시 또 D9이 되는데 D9은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전체로 눌러서 여기서 하는 거 D9보다 다른 톤이긴 한데 그냥 5번 줄 발에 4번 줄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네. C&D라고 할수 있죠. 사실은 D11, D11이 되겠네요.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느려지고 B7 샵 5 E-9 The 7th G9
계속 반복이 되겠죠. 요 주법만 하나만 외워놓으시면요, 코드에 맞춰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, 이 노래는 코드가 거의 계속 비슷해요. C 메이저 7, B 7, 샵 5, E 마이너 7, 그 다음에 뭐 A7, A1 C샵도 나오지만 A 마이너 7, B 7, 샵 5, E 마이너 7, G 7 이렇게 해서 코드만,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코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악보가 없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 없지만, 제가 아무튼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그거대로 입히시면 돼요. 똑같이 입혀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, 너무 어려우시면 리듬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상으로 수리달다 연주법 그 두 번째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